안녕하세요. 오늘 디브리핑을 맡게 될 현대 L&D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게 전반적으로 좀 장표가 한 120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아마 제가 한 100장 정도를 설명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 지금 한 제가 3시 10분? 한 70분 정도 강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장표들이 좀 이제 읽어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는 것들은 제가 스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질의응답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는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만약에 답변을 안 드리더라도 운영진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TD 24, 즉 이번에 뉴올리언스에서 진행이 됐고요. Recharge Your Soul이라는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회 기운은 올해로 이제 81회째를 맞은 정말 전통 있는 대회고요. 한 만여 명의 HR 담당자들이, 정말 HR D 쪽, L&D, Learning and Development 담당자들이 모여서 뭐 한화의 지식 축제라는 그런 형성을 4일 동안 하고 가는 그런 컨퍼런스고요. 크게 세션은 제너럴 세션, 특강 같은 겁니다. 올해는 다니엘 핑크 외에 한세 분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14개 트랙에 약한 340개 세션 정도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션이 있고, 사전에 녹화된 세션, 온디맨드 세션이라고 합니다. 이 세션이 한 30개 정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엑스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형식의 내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회장 모습, 사진들을 보시면 대회장 모습이 있고, 엑스포도 있고, 휴넷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형 부스를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클래스룸 세션의 모습이라든지, 제너럴 세션, 그리고 글로벌 참석자들이 모이는 글로벌 빌리지, 이렇게 좀 사진들을 찍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참석자는 우리나라가 또 작년에 이어서 또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작년보단 좀 줄은 것 같아요. 작년에 한 304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265명 정도 됐고, 아무래도 뉴올리언스가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총 참석자가 1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9천 명 정도 됐는데 접근성의 문제도 있었고,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고, 또 샌디에고에서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줄은 그런 느낌이었고, 국가별로는 한 77개 국가에서 참여를 했고요. 한국,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순 이런 식으로 많은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트랙과 세션 수의 변화인데요. 크게 14개 트랙이 있어요. 14개 트랙이 있는데, 2023과 비교해서 올해는 트랙명이 전혀 바뀌지 않은 그런 해예요. 항상 트랙이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전혀 안 바뀌었고, 그리고 똑같이 14개 트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랙의 개수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많은 트랙을 차지했던, 트랙 내 세션이 많은 트랙들이 있는데, 리더십이나 러닝 테크놀로지, 뭐 인재 전략, 교수 설계, 미래 준비, 퓨처 레디니스 등등은 계속해서 많은 세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러닝 테크놀로지 쪽이 그래도 한열몇개 정도 세션이 줄긴 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그냥 러닝 테크놀로지가 모든 세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렇게 별도 빼는 게 아니라 뭐 리더십에 안에도 들어가 있고, 러닝 사이언스 안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아예 일상화됐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세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가지 산업별 트랙을 제외하고 10가지 주요 트랙별로 키워드만 한몇 가지만 이렇게 진한 표시로 해드렸는데요. 뭐좀 짚고 넘어가면 경력 개발 쪽에서는 커리어 모빌리티라고 미국에 내에서는 상당히 내부 이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커리어 모빌리티 한다든지 인터널 모빌리티는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들렸었고요. 평가 쪽은 뭐 ROI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다가 최근에는 데이터라든지 러닝 애널리틱스, 학습 분석 이런 쪽이 좀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미래 준비 같은 경우는 뭐 AI 스킬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또 많았고, 교수 설계 쪽에서는 챗GPT가 이번에 정말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교수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러닝 익스피리언스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또 많이 등장하는 거를 볼수 있었습니다. 리더십 쪽에서는요, 뭐 인클루시브 리더십, 그리고 특히 올해 리더십이 많았던 거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였어요. 즉 감성지능이 어떻게 리더십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코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더 많았던, 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세션의 리더십 세션들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막 번아웃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아니, 번아웃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스트레스 지수가 막 30% 이상 향상됐다 막 이런 자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편해진 것도 있지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감에 떨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리더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측면에서 많이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러닝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계속 AI 계속 나오고 있고요. 러닝 사이언스 쪽에서도 똑같이 또 감성 지능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스킬이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육 기능의 어떤 운영 이런 측면에서는 LXD라든지 에코시스템 이런 단어가 강조되고 있고 탤런트 전략 쪽에서는 아무래도 스킬즈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로먼트 이런 단어가 좀 강조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전달이라든지 퍼실테이션에 있어서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러닝 익스피리언스 계속 강조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제가 좀 트렌드를 볼 때 많이 참고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GSS라는 것을 많이 참고를 해요. 여기가 이제 Global Sentiment Survey라고 하는데 매년 이제 그 HRD 담당, HR 전문가들한테 한 4,000명 정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냐라고 해서 설문을 해서 발표하는 그런 순위별로 발표하는 그렇게 매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1위가 드디어 AI. 그동안 업스킬링, 리스킬링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했었는데 1위를 AI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업스킬링, 리스킬링이고 세 번째가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로먼트예요. 그래서 요 1, 2, 3위가 1, 2, 3위권 안의 단어들이 작년과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는 정말 좀 힙하고 상당히 트렌디하고 상당히 강조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재밌는 거는 2022년도에는 AI가 12위였거든요. 12위였는데 급상승해서 2위로 올라가게 됐고 왜냐하면 이제 생성형 AI 때문이겠죠. 그리고 챗GPT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2022년에는 스킬스베이스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순위권 안에 없었는데 바로 3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AI와 스킬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핫한 단어 최근에 HR 쪽, HRD뿐만 아니라 L&D뿐만 아니라 HR 전체적으로 정말 핫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강조되는 단어들이 있죠. 학습 분석, 맞춤형 학습, 뭐 코칭, 멘토링, 마이크로닝 용어들은 한 중위권 순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단어들이라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좀 종합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휴넷에서 8개 정도 키워드를 잡아봤어요. 아무래도 AI라는 단어를 좀 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ATD에 딱 한 가지 단어만 꼽으라라고 하면 그냥 거침없이 AI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AI가 정말 많았고요. 전체 340개 세션 중에서 제가 한번 쭉 세워봤는데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세션들을 AI에 할애하고 있었던 그런 ATD24 컨퍼런스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만 더 꼽으라라고 하면은 저는 스킬을 꼽습니다. 스킬도 정말 많이 나온 단어고 이 단어도 한 39개 정도 세션이 스킬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AI 스킬 정도는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러닝 에코시스템이라는 부분 그리고 학습 경험과 성과를 통한 성장해서 러닝 익스피리언스, 러닝 전이라는 단어 그리고 비즈니스 임팩트라는 단어도 좀 많이 등장하는데 올해는 좀 직접적인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단어와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조금 안 맞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메인으로 등장시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AT대에서. 근데 올해는 정말 비즈니스 임팩트, 성과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말 궁극적으로 HRD, L&D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바로 이 비즈니스 임팩트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라는 거고 과거에는 전면으로 안 내세우고 이제 워크프로 러닝이라든지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돌려서 표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예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성과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던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과 조직 문화 쪽에서는 리더십 인 더 뉴 이어라 해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세션들이 또 리더십은 가장 많이 세션을 또 차지하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DEI뿐만 아니라 이제 B라는 빌롱잉 소속감이라는 거 단어도 좀 강조되고 있고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8가지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오늘은 3시 10분까지 6개 단어를 설명드릴 거고 새로운 시대 조직 문화와 리더십 분야는 이제 뒤쪽에서 김현정 교수님께서 한 20페이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핵심 키워드의 변화는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AI와 스킬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강조된다라는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업 문화와 리더십 관련된 키워드들이 강조되고 있고, 성과와 연결되는 단어들, 그리고 학습 설계 및 학습 시스템 관련 키워드들, 이렇게 이런 부류로 좀 구별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최근 3개년의 키워드 변화를 좀 말씀드렸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김용수 선생님. 이렇게 지금 채팅창 남겨주시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면서 제가 같이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너러티브 AI인데요. 정말 많았어요. 생성형 AI 세션들은 작년에는 아무래도 작년 5월에는 챗GPT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세션들이 토론식이 많았어요. 생성형 AI가 과연 L&D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고 해서 실사례가 나온 세션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정말 저는 미국의 HR가 너무 잘한다, L&D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또 1년 사이에 많은 방향성을 잡고 또 사례들을 가지고 정말 침착하게 이거를 대응하는 걸 보고 좀 약간 놀랬던 그런 좀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이 키워드에 대해서 한 2개 아니면 4개 정도의 세션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해가 좀 어려우시는 그런 장표들은 제 이해를 돕기 위한 장표들을 사이사이 넣어 놨습니다. AI에 대한 분류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는 이제 UMU라는 회사입니다. 좀 큰 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이제 그 창업주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동쇼리라는 분이 이제 실리콘밸리 구글의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서 AI에 대한 이해 세션부터 시작했던 세션이었는데요. 그게 AI는 최근에 생성형 AI, 미드저니나 챗GPT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했던 AI들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분석형 AI라고 해서 뭐 검색 엔진의 구글이라든지 피드의 페이스북 이런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일반형 제너럴 AI와 버티컬 AI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너럴 AI는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AI들입니다. 뭐 챗GPT나 미드전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버티컬 AI는 뭐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어떤 세일즈면 세일즈, 한 산업이라든지 특화된 영역에서 AI를 쓰는 부분인데, 일반형 AI는 지금 일반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버티컬 AI가 좀 더 많이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AI가 사람과의 협업하는 형태인데요. 코파일럿 AI가 지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AI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오토파일럿의 AI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주보시나 고객 지원은 AI 혼자서 완전히 해결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혼자서 완전 해결하는 경우가 오토파일럿이고, 자금 투자나 영업 지원 같은 경우는 AI가 어떤 자료를 지원해 주거나 분석을 해주면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즉 보조자의 역할, 코파일럿의 역할. 그래서 점차 AI는 코파일럿의 역할에서 오토파일럿 역할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확성의 영역이다 하면은 AI 변호사라든지 AI 과학자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등장할 거고, 창의성의 영역에 있어서도 등장할 건데 AI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AI 인플루언서가 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AI와 기업 교육의 변화를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큰 세 가지 변화를 좀 우리가 최근에 맞이했죠.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인터넷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쓰기 시작할 때가 바로 한 거의 미국 내에서 한 25년이 걸렸대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그 단계가 점점 줄어서 10년 정도가 걸렸고, AI는 과연 몇 년이나 걸릴 거냐라는 건데, 그 그래프 자체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일상화가 될 거다. 그러면 이 AI와 결합된 기업 교육이 이슈가 될 건데, 앞으로는 기업 교육은 디지털과 협업과 자동화가 이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션에서는 AI와 관련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MBER에서 이제 조사한 부분인데요. 한 5천 명 정도의 고객 지원 상담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한 거예요. 생성형 AI를 써서 고객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그 코파일럿 형태로 알려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했더니 한 숙련도, 해결률이나 채팅 수라든지 평균 처리 시간이 모두 다 향상됐던 결과, 지금 여기 주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마 이 AI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MIT에서 작문 작업을 하는 관련 연구를 한 겁니다. 작문 작업을 할 때 생성형 AI를 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어떤 그 속도라든지 생산성을 비교한 건데, 실제로 수행 시간이 10분 정도 줄었대요. 이거는 약 37% 정도의 시간에 해당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학점들의 표준 편차 있잖아요. 이거가 격차가 표준 편차가 0.45 정도 나아졌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생산성도 향상시킬 뿐더러 우리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격차를 줄여주는 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고, 여기는 BCG에서 한 연구입니다. 이건 상당히 유명한 연구이긴 한데요. BCG에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동시에 했던 부분인데, 컨설턴트들을 이제 생성형 AI를 썼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의 비교를 한 거죠. 당연히 생성형 AI를 썼을 때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고급 인력이다 보니까 이들한테는 이제 아주 고급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는 성과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성형 AI 효과가 하위권 성과자들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거를 생성형 AI를 쓰게 하다 보니까 하위권에 있는 성과자들이 상당히 에버러지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즉 아까도 격차를 줄인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생성형 AI가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요소를 한번 좀 넣어봤어요. 학습이라는 요소를 넣어가지고 프리랜서 플랫폼 기업에서 한번 연구를 해본 건데요. 프리랜서들한테 처음에는 A그룹 같은 경우는 아예 생성형 AI를 쓰지 못하게 했고, 두 번째 B그룹은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해봤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사전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법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생성형 AI를 쓰게 해봤어요. 이랬더니 일단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평균 소득이 늘어났다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근데 AI를 쓰는 집단과 미리 학습하고 쓰는 집단과의 또 차이가 나죠. 즉 생성형 AI를 활용하더라도 사전에 적절한 훈련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AI 리터러시가 어떤지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라든지 생산성이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앞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이 AI 리터러시라는 건데, AI 리터러시가 즉 AI를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일터의 핵심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AI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CEO와 또 일반 직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CEO는 생성형 AI는 상당히 많은 가치를 창출할 거고 경쟁력을 증대한다 생각하는 반면, 일반 응답자들 58%는 아직도 조직이 AI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앞에 리더가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조직과 AI를 활용하면서 성과를 내는 고성과 조직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답변을요. 비교를 해봤는데, 일반 조직들은 AI가 오면 비용이 절감될 거야 라는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AI는 우리의 기존 서비스를 보다 가치를 증가할 거야. 즉 기존의 서비스 플러스 알파야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AI 기반의 고성과 조직은 AI를 가치를 더 부여하는 거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새롭게 새로운 성과, 새로운 어떤 수익원을 창출해낼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좀 더 창의적인 부분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I에 대한 빠른 준비가 필요하고, AI는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것에 기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세션은 교수 설계에 있어서 AI에 대한 얘기였었는데요. 교수 설계에 있어서 장점, 교수 설계에서 해결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교수 설계에 있어서 AI는 효율성을 증대하고 개인화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결 과제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겠죠. AI를 쓰면서일수록. 그리고 AI가 많이 완벽하게 해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의 관리 감독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강연 중에 문의 남기셔도 됩니다. 가나다님, 네, 남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 상당히 이슈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네. 여기서는 이 세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AD 모형의 각 단계별로 AI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던 그런 세션이었어요. 분석 단계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학습 목표를 채찍피자님 물어본대요. 학습 목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자료를 큐레이션 한다든지, 네. DT나 DX 많이 씁니다. 네네네. 네. 지금 한양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질문 잠깐 답변 드리고 갈게요. 네.
네, 디지털 DX, AX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디지털 플러스 AI, 디지털 기술이 하나인데 상당히 파워풀한 기술이 AI라서 AX, DX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도 중요하고 거기서 또 특히 AI도 요즘에 많이 뜬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디지털 기술 안에 또 AI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강의를 하자면 설계 단계에서는 교수 전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 이래서 뭐 교육 과정 커리큘럼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교육 과정 커리큘럼 한번 아웃라인 잡아줘. 커리큘럼 잡아줘 하면 이제 챗GPT가 쑥 해주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들이 또 추천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쓸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 썼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챗GPT한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 전략이 좋을까라고 하면 쭉 나오면 이걸 가지고 로직 트리, 그러니까 뭐죠? 마인드맵으로 작성해 주면 마인드맵으로 작성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지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미로라는 그 플랫폼을 쓰는 사례인데 미로라는 플랫폼에다가 세일즈 사원이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에 몰입하는데 가장 필요한 스킬은 어떤 거냐 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사람들의 막 의견을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드 안에 좀 사람들의 의견이 쭉 모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미로 인사이트라는 게또 이번에 새로 나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5가지 우선순위 학습 목표를 한번 생성해봐라고 했더니 이렇게 생성해준 케이스였어요. 네. 그다음에 개발 단계는 너무 많이 쓰이죠. 비디오 생성을 한다든지 퀴즈 출제를 한다든지 프로토타입 제작을 한다든지 이건 정말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교수 설계서의 단계고요. 그다음에 실행한 단계에서도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가 어떤 시뮬레이션 있으면 이걸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든지 그리고 GPTS 같은 거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GPTS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넣어놓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성할 수가 있고요. 학습 니즈를 또 다르게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성과나 선호도에 따라서 학습 경로가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추천해 볼까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개선 영역을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학습 결과 및 학습 추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에 또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엑셀로 이제 학습 데이터에 몰아놓은 다음에 챗GPT한테 넣고 학습자 분석을 좀 해줘봐라는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자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개선 영역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또 만들어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를 또 이제 추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까지 AI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즉 에디 모형 전반적으로 지금 이 AI, 생성형 AI를 같이 너무 활용할 수 있어서 더 교수 설계를 생산성과 효과성을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로 빼서 AI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건데요. HRD, L&D에서의 AI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건데 크게 아마 세 가지 세션들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세션으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동화 및 생산성 증대예요. 어떻게 하면 L&D 전반적인 저기 나오는 사용 툴들은 보통 유료인가요? 챗GPT 3.5는 무료이고요. 챗GPT를 좀더잘 쓰려면 플러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20달러 정도씩 내시면 쓸수 있고 미로도 지금 미로 좀더 고급 기능을 쓰려면 좀 유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쓰실 때는 그냥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툴이 나오면 유료다 무료다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동화 및 생산성 증대라든지 그다음 맞춤형 학습이라는 또 세션들이 많았고요. 어떻게 하면 어댑티브 러닝 할 거냐, 퍼스널라이즈 러닝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세션들인데 각각의 대표적인 세션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동화 생산성 증대인데요. 여기 필리파라는 교수님께서 150명의 교수 설계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컨텐츠 개발에 있어서 어떤 영역을 가장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지, AI를 가장 많이 쓰는지 조사를 했더니 크게 네 가지래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겠죠. 영상 개발, 컨텐츠의 초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단과 평가, 그리고 운영적인 지원, 요네 가지로 많이 쓴다라는 세션이었습니다. 여기는 프롬프트 활용법인데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콜로먼트를 활용하시라 라고 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우리가 교수 설계자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좀 정리해 준 세션이었는데 여기도 시간 관계상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맞춤형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일반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현재 뭐 자동화가 되고 있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저도 괴롭지만 정말 새롭게 일자리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L&D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61%의 노동자가 재교육이 필요하고 단지 50%의 노동자만 트레이닝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L&D 역할, HRD 역할이 너무 중요해진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맞춤형 학습엔 접근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바라보시는 게 맞춤형 학습에는 내용만 큐레이션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what과 how와 why를 다 맞춰주는 게 말이 맞춤형 학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맞는 컨텐츠가 따로 있겠지만 나한테 맞는 학습 방법도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책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상을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꼭 교육장에 가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맞춤형 학습 방법이 공부가 잘 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맞춰줘야 되는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why라는 영역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학습 동기부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라는 것도 이슈인데,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AI가 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AI가 없었을 때는 교수자가 다 이런 것들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내용을 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요 영상 다 보면 선생님이 뭐 초코파이 하나 줄게. 이런 식으로 그동안 교수자들이 맞춰왔어요. 맞춰왔는데 데이터가 쌓이면서 코파일럿 형태로 이 학습자는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죠. 교수자와 AI가 함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발달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오토파일럿까지도 발달이 되겠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자가 항상 필요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교수자를 지원해 주느냐라는 이슈일 것 같고요. 네. 한 번만 좀 잠깐 또이 질문을 읽고. 생성형 AI의 성과 창출 능력에 관심을 두는데 ATD 2020 생성형 AI 가지고 있는 환각에 대한 논의가 있을까요? 네, 많았어요. 네, 솔직히 많았고 그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내용이긴 했어요. 어떤 여러 가지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세션을 차지하고 있고 AI와 윤리라든지 이런 단어 세션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션들은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꼭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반드시 그리고 AI 제가 장표에 보시면 AI 윤리를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을 하는 이제 코세라 코치라는 이게 올해 서비스가 된 건데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영상을 우리가 그냥 보잖아요.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붙여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맞춤형 질문이라든지 이 영상에 대해서 막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각 학습에 따라서 요약을 제공하고 참고 자료나 복습 내용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연습 문제, 이 영상을 다 보면 자동으로 연습 문제를 생성해서 아니면 실무 적용 사례를 막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아예 코치 역할을 코세라 코치 역할을 영상 학습을 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으로 즉 학습 컨텐츠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라든지 피드백들을 다 맞춰주는 형식의 어떤 플랫폼들이 등장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싶잖아요.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학습자한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기반으로 이 컨텐츠를 빌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코세라 코스 빌드라고 보여주고 있는 세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성형 AI를 통해서 저작 툴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서 뭐 대표적인 저작 툴이라고 하면 신테시아, 신테시아라는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브이온드 요거 두 가지 정도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어떤 컨텐츠 저작 툴들이에요.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생성형 AI한테 어떤 그림 만들어줘 넣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형 AI가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상당히 발전됐어요. 이게 올해 아마 엑스포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좀 주목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그렇다면 L&D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냐는데 학습자들은 너무 지금 컨텐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이 점점 확대되자마자 온라인 학습의 가장 문제점이 좀 몰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혼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앞으로 이 학습자들한테 학습과 경력을 연결시켜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관리자의 지원을 연결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세션이었어요. 네. 한 가지만 또 질문 받고 할게요. 작문 수업에 AI를 도입했을 때 작문 자체의 퀄리티 내는 줄일 수 있겠지만 작문 자체가 가지는 가치. 네, 맞아요. 네.
역시 중요한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가치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라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저는 봤을 때 그거를 작업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어떤 그런 막 이런 자료들, 기사들도 나오거든요. 생성형 AI를 아이들한테 쓰게 했더니 너무 생성형 AI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고력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비판적 사고라든지 논리력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상당히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허용할 거고 어디까지 우리가 교육에 활용할 건지는 이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함께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인간과 AI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어떤 룰이라든지 그리고 사람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원 선생님, 너무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활용했던 마지막으로 AI가 할수 있는 세 번째가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어떻게 줄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퀸즐랜드 대학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어려운 단어인데 이제 LRS와 뭐 XAPI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XAPI라고 Experience API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표준이라 얘기하는데 학습 데이터의 표준, 학습 경험 데이터의 표준이라 얘기를 해요. 크게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 동사 목적. 아마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이 XAPI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냥 이게 그냥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XAPI 기반이냐 아니냐 이게 상호 이게 아예 그냥 그 데이터 표준이 돼버렸더라고요. 지금은 XAPI 강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념을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XAPI는 학습 경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그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서 XAPI가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원 2년 차가 검색했어요. 손익분기점의 이해를, 사원 4년 차가 학습했어요. 메모론과의 이해를, 대리 1년 차가 공유했어요. 관련론과 이해의 어떤 블로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막쭉 쌓이는 거예요. 쭉 쌓이면 이게 러닝 레코드 스토어, LRS라고 부릅니다. 여기다 이제 담기는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담기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L&D 담당자들이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손익분기점을 검색한 다음에 학습하는 비율을 라고 이제 가설을 새겨요. 그러면 이게 98%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손익분기점을 검색하자마자 그 컨텐츠를 띄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면서 그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고도화되는 과정을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데이터의 표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이게 XAPI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XAPI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지금은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XAPI라는 데이터 표준을 통해서 HRD나 인사 시스템이나 CRM이나 외부 데이터를 쭉 모아요. 모아서 LRS에 가둔 다음에 이거를 알고리즘을 돌리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 활용들은 뭐 이런 겁니다. 오늘 협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A 컨텐츠와 B 사례를 한번 보세요. 나와서 컨텐츠 추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기획력이 동일 직급 학습자에 비해서 매우 우수합니다라고 개인 맞춤형 학습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X 상품을 팔때 영업 직원의 93%가 셀링 X라는 컨텐츠를 보았어요라고 해서 학습과 성과의 상관관계도 분석도 가능합니다. 남부 본부와 중부 본부의 상품 규격이 다소 부족합니다라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학습 설계 및 관리를 추천해주고요. D 사원은 사원 역량 강화 과정을 이수할 확률이 36%입니다라고 해서 예측 모형을 통해 선도적 관리까지 가능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걸 상당히 강조했던 세션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 기반의 분석 작동 원리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지금 표가 있어서 점, 눈, 다리, 머리 크게 해서 yes, no로 표시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종합한 다음에 얘가 개야라고 이제 하는 게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학습 분석의 원리를 한번 봤을 때 학습 분석을 보면 이제 중간고사 출석률, 과제 점수, 기말 평가 정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학습자를 분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학생들이 아니면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버추얼 라이브 수업을 듣는다든지 소셜 미디어를 본다든지 그룹 채팅을 한다든지 등등의 너무나 많은 학습 경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동 어떻다? 수업 및 시험, 실습 세션, 과제 요 정도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 가지고 뭐할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 퀸즐랜드 대학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습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LRS에 저장했다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했더니
퀸즐랜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기록한 다음에 학습 분석을 통해서 향후 학습 활동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뭐 노란색이나 빨간색의 학습 활동의 학습자들은 추가적인 코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코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AI 기반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가 있는 학생에서는 인터벤션 방법을 추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흔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할 수 있는 실습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세요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주고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에 출발점은 데이터였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모은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했던 그런 세션입니다. 네. 네. 지금 CSPO님이 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XAPI는 빅데이터 기반인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면 동종업계나 산업군에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한 뒤에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결국 데이터의 양의 문제인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은 쪽만 데이터를 모집할 수 있었는데 학습 데이터가 정말 많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ADA라는 곳에서 데이터 표준을 만들어준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표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표준 데이터들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표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그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다면 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XAPI라는 표준을 만든 데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 아실 것 같은데 스콤이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스콤이라는 기준. 즉 스콤이라는 기준도 그렇고 XAPI라는 기준도 그렇고 상호 운용성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컨텐츠를 여러 군데서 만드는데 이 컨텐츠를 어느 시스템이나 쓰게끔 하자라는 것들이 바로 스콤 표준이었어요. 근데 이런 표준을 항상 먼저 만들고 가는 게 미국이라서 이런 건 상당히 부러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학습 데이터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학습 데이터의 표준을 다 같이 만들자 해서 미국 전체가 같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런 거죠. 저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MP3를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게 MP3라는 음악 데이터의 표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이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TV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XAPI라는 표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도 앞으로 점점 관심을 갖고 함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너스톤, 제 1위 하는 교육회사죠. 플랫폼 회사, 1위 하는 교육 플랫폼 회사에서 보여줬던 대시보드의 모습을 좀 가져왔는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경우에요. 이분이 이제 있으면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스킬 진단이라든지 기본 정보를 막 완성을 한 다음에 주니어 솔루션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근접 영역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추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킬과 내가 관심 있는 스킬을 계속 확보를 하면 앞으로 주니어 솔루션 컨설턴트에서 상품 매니저라든지 CS 매니저 아니면 시니어 CS 매니저로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 스킬을 막 추출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 본인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CS 매니저로 성장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관련 스킬들을 막 추천해 줘요. 그리고 현재 경력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스킬을 확인할 수 있고 멘토로도 매칭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각각의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추천 경력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의 인사이트 기반으로 세 가지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경력별로 추천 교육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과 경력을 연결시켜 주는데도 이렇게 데이터 인사이트가 좀 활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지금 CSPO님은 네, 일단은 이거는 질문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정현님께서 네. 구축해준 업체가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구축 부분이 데이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휴네토 컨설팅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도 지금 구축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데이터를 모으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저희도 컨설팅을 할 때 일단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느냐 그리고 이 XAPI 그 동사부터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만들어가면 뭐 이렇게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휴님께서 말해주셨는데 오픈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정부기관에서 좀 나와서 데이터 표준을 잡아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저도 계속 노동부에는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학습 경험들의 데이터 표준을 잡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휴먼 센트릭 스킬의 중요성을 좀 강조했어요. 어떤 거냐면 AI가 강조되면서 AI 하는데 그러면 AI 강조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라는 건데 그만큼 더 사람다운 스킬이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술은 우리의 미래의 준비를 변화시키는데 미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가진 스킬, 즉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호기심과 흥분도 있지만 회의감과 두려움, 불안에 또 떨고 있어요. 이 너무나 AI 시대에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감성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또 신경 민첩성이라는 단어가 좀 끼게 들렸는데 뉴로 어질리티에서 정말 빨리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보를 생각하고 배우고 처리하는데 민첩하게 대응하는 그런 데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신경 민첩성인데 근데 여러 가지 사람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WF에서 하는 탑 프리어리티 스킬에 대해서 2027년까지 스킬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상위권들을 대부분 휴먼 스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 가까이가 다 휴먼 스킬이라는 거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스킬도 강조되지만 인간만이 알 수 있는 스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AI는 이에 대한 준비도가 좀 없다라는 거예요. HR 자체가. HR의 AI에 대한 AI 활용이나 통합에 대한 준비도 해서 좀 물어봤더니 정말 이미 실행 중이거나 준비가 잘 됐다라고 하는 데들은 한 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예 아무 계획도 없고 아니면 관망 중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HR이 빠르게 AI를 활용하고 통합시켜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던 세션이었어요. 네. 네, NCS 기반, 이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 스킬이 스킬 베이스드 탤런트 디벨로먼트입니다. 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 관계로, 네, 어디까지는 해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네 번째 키워드까지는 한번 설명을 쭉 드릴 생각이거든요. 끝까지는. 한 가지 더 강조하라면, AI 말고 다른 거 한 가지 강조하라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스킬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실제 잡과 롤과 컴피턴시와 스킬에 대한 위계 구조가 있는데요. 만약에 잡이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롤은 프로젝트 리딩이라는 역할이 있겠죠. 이 프로젝트 리딩이라는 역할에서 이 여러 가지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필요한 역량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있을 거고 이 역량에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있다면 이걸 조금 더 나눠보면 회의 운영이라든지 위원 관리, 프로젝트 트래킹 등등의 어떤 스킬들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잡과 롤 기반의 HRD, HR 이런 쪽을 해왔지만 최근에 너무 HR 전반적으로 스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잡과 롤 기반의 HR로는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킬과 역량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역량을 잘게 나눈 것이 스킬이지만 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되는 게 특성입니다. 아웃풋과 연결된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스킬이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 역량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KSA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중에 스킬이 맞아요. 스킬이 맞는데 최근에 쓰는 스킬의 개념은 조금 더 성과와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특성입니다. 역량이란 거는 만약에 좀 더 애매모호하죠. 비즈니스 의사결정 이런 좀 단위가 크다면 스킬로 좀 더 쪼개면 예산 책정, 시장 조사 및 경쟁 역량 수립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좀 탱저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도 좀 다른데요. 역량은 잡과 롤 베이스예요. 그래서 역량의 원래 출발점이 한 50년 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모델링이라는 게 1970년대에 나왔는데 맥클랜드 박사가 IQ랑 학위로 사람을 채용했더니 이게 실질적인 성과랑 안 맞더라 해서 연구를 해서 아 역량이란 게 있다라고 발견해서 역량 모델링을 그동안 써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역량이란 단어 아주 훌륭한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역량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스킬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스킬이 왜 주목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로 빠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과 롤 단위였다면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있다면 이 빨간색 테두리의 일이 이제 태스크들입니다. 태스크들을 이제 그 아래란을 나눠서 잡과 롤 단위를 정확하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너무나 일들이 빨리 바뀌잖아요. 요즘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태스크들이 빨리 바뀌니까 기존의 잡과 롤 단위는 어떤 부분은 이 잡과 롤에서는 아예 못하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잡과 롤에서는 아래 이 일과는 필요 없는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정말 급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영역을 지금 변하는 영역을 항상 빠르게 채워주려면 바로 이 스킬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데요. 아마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가 너무 많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떤 기능적 부서 업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 업무가 계속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한 프로젝트 단위뿐만 아니라 또 프리랜서라든지 깃 경제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업무 처리하는 양의 30%는 전부 다 프리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MZ세대들이 조직에 좀 속하기를 필요하다 보니까 조직에 속하기를 기피하니까 어떡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조직에 들어오지 말고도 일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잡과 롤 단위가 아니라 스킬 단위로 일만 좀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또 스킬이 주목받는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DEI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이버시티와 공정성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학위라든지 성이라든지 인종이라는 나이 이런 편견이 있는데 스킬 단위로 HR을 했을 경우는 이 편견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스킬에 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킬 단위가 일반적으로 코너스톤이나 뭐 A폴드 아니면 이런 그 대표적인 스킬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 큰 회사들이 보통 한 3만에서 6만 개 정도를 관리하거든요. 근데 이 스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려웠어요.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긴. 근데 최근에 기술의 발달, AI 기술의 발달, 플랫폼의 발달들은 이게 또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스킬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고 정말 HR 전반적으로 많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아예 그냥 WEF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스킬 퍼스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킬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 앞으로 글로벌하게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션에서는 선도 기반들은 스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업스킬링, 리스킬링, 스킬 매핑에 우리 L&D가 너무나 기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기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초반에 그러면 스킬 모델링을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우리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출발해봐라 라고 있는데 이런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리더십 모델인데 리더십 모델과 기능적 스킬 모델 그리고 이머징 스킬 모델 이 세 가지의 모델로 먼저 출발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리더십 모델은 리더십 스킬을, 리더십 모델을 리더십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스킬 모델을 한번 써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HR이나 회사 주도가 될 거고요. 스킬 온톨로지 같은 경우는 만드는 거죠. 스킬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건데요. 스킬의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부 이동이나 경력 개발 확정될 건데 이 리더십 모델에 있어서 스킬은 약간 역량과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커요. 소프트 스킬들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의사결정, 문제해결, 팀빌딩, 감성지능, 정력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대표적인 스킬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스킬 모델인데 이 부분이 가장 좀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무 스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스킬 모델들이 잘 결합되는 모델이 바로 이 기능적 스킬, 직무적인, 펑셔널한 스킬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아마 비즈니스 현장 리더들이 좀 주도하는 개념이고 이 비즈니스 리더에서 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많이 활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스킬의 예는 공공 스피킹이나 디지털 분석, 그래픽 디자인, 리서치 스킬, 재무 분석.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스킬은 성과와 직관된다. 성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스킬과 가장 비슷한 쪽이 바로 이 기능적 스킬 모델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쓸 거는 뉴 스킬, 그러니까 퓨처 스킬에 좀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요. 뭐 AI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뭐 소라라든지 생성형 영상이라든지 뭐 새롭게 나온 기술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머징 스킬들에 대해서 이 스킬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예요. 여기 이런 경우는 HR이 주도할 경우도 있고 비즈니스 리더가 주도할 경우가 있는데 환경상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활용하겠죠. M&A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혁신,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가 등장했다라고 하면은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스킬들로 활용해서 교육을 시킬 거냐라고 이제 저희가 접근하잖아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킬의 예는 새로운 스킬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윤리, 뭐 새로운 툴 활용 이런 스킬들이 포함되겠죠. 각각의 스킬에 있어서 L&D의 역할은 여기 AI를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리더십 모델이나 개인적 스킬 모델이나 이머징 스킬 모델 등등에서 어떤 처음에 스킬 리스트를 뽑아낸다든지 스킬의 레벨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이 평가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 스킬 데이터베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스킬은 국내 성공 사례가 아쉽게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컨설팅도 대기업들 대상으로 좀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점점 확산되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PO님 계속되는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봤던 것 중에서 스킬스 GPT라는 건데요. 이걸 이
스킬을 만들어내는 거를 GPT로 만들어버린 케이스예요. 360 러닝에서 만든 건데, 각 기업의 영상을 이렇게 연결되는데, 영상을 아마 지금은 시간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기업 내 어떤 잡을 생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킬 리스트를 생성한다든지, 이 해당 스킬에 대해서 레벨을 다섯 개를 나눠서 여기에 따른 행동 지표들을 만들어줘 하면 얘가 만들어주는 경우에. 그러니까 GPT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다가 GPTS를 아시죠? GPTS를 만들어, 데이터를 밀어 넣어서 GPTS를 만들어 놓은 사례인데, 현재 지금 GPT 플러스 쓰고 계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 오전까지 요거 가지고 놀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 GPTS의 사이트에 가시면 스킬스 GPT라고 또 있어요. 360 러닝에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챗GPT 안에서도 GPTX 안에 스킬즈 GPT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띄워서 얘랑 대화해 보시면 스킬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요 스킬즈 GPT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다면 스킬 개발을 할 때 내부 특화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회사에 있는 거.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스킬들은 그럼 어디서 배울 수 있냐라고 할 때 바로 협력학습이라고 해서 협력학습을 강조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협력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와 멘토, 학습자와 선배가 같이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 즉, 이 스킬들은 밖에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이 안에서만 존재하잖아요. 안에서만 존재하다 보니까 협력학습을 통해서 이 스킬들을 배워나갈 수 있다. 회사 내에서 있는 특화 스킬들은 협력학습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가 소개는 안 시켜드렸는데, 협력 학습을 통한 스킬들을 디지털 플랫폼들을 좀 설계해서 좀 지원해 줬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럼 결국 한 개인의 어떤 스킬을 개발하거나 어떻게 스킬을 올릴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스킬 갭을 정의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과 앞으로 해야 될 스킬에 대해서 스킬 갭을 정의한 다음에 적합한 업스킬링 프로그램을 매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특화 같은 스킬이잖아요. 회사 특화 스킬은 협력학습의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3단계 요소다라고 좀 강조했던 그런 세션입니다. 여기는 미래 스킬에 대한 방법 및 업그레이드에 대한 방법들인데, 그냥 요소들만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체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킬을 이제 개발하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아예 스킬을 만들어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회사 내부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픈소스도 상당히 참고가 되거든요. 에스코라든지 오넷인데, 오넷이라는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오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L&D 업무라고 쓰면은 이 스킬이 한 서른 몇 가지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중요도까지 쭉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어떤 상황이랑 각각의 기업이랑 상황이랑 완벽하진 않지만 참고적인 자료를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이제 A폴드라든지 그로트, 뭐 코너스톤 이런 HCM 회사들, 이런 식의 플랫폼 업체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 플랫폼 업체들이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스킬들이 쭉 소프트에 있어요. 이 스킬에다가 OX만 지금 치면은 이 스킬을 그대로 첫 번째 모델링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구축을 해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외부 정보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이 스킬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업체를 활용하면 이제 비용이 좀 비싸고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하죠. 여기 세션에서는 AI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네 가지의 L&D의 기회는 무엇이냐라는 세션이었는데, 딱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력 개발, 스킬 민첩성, 경력 이동, 비즈니스 미트. 여기 네 가지에 있어서 AI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가지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한 얘기인데,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의 스킬의 재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스킬을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여줬는데, 챗GPT에 대한 스킬에 대한 채용 공고가 2020년 12월에 비해서 지금 21배가 늘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챗GPT 스킬에 대해서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다른 회사 이름이 나와서 네,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가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경력 개발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다. AI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경력 개발이 그동안 여기가 링크드인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링크드인 리포트에서 작년에 9위였는데 지금 4위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경력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경력 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학습하는 이유는, 네, 경력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 개발이 명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학습에 몰입하는 비율이 거의 4배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90%의 기업들은 사람들의 리텐션, 그러니까 요즘 퇴사율 너무 높잖아요. 퇴사율을 낮추는 게 되게 이슈인데, 그들의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제1 전략, 리텐션을 낮추는 제1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 학습 기회를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력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력 개발에 있어서 AI가 AI 시대의 경력 개발은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스킬 민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적인 학습에서 다이나믹 학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킬 민첩성이 필요하고, 이 스킬 민첩성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한 교육, 맞춤형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킬 민첩성이 또 AI를 통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링크드인에서 아예 만든 그 AI 업스킬링 모델을 그 아주 빠르게 만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 적용, 개발, 유지 모델, 전문성 강화까지 필요한 스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스킬들을 배우게 하는 이 전체적인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냈던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력 이동, 인터널 모빌리티 아니면 커리어 모빌리티 얘기하는데, 내부 이동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AI를 통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력 이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력 이동이 자유롭고 또 스킬에 대해서 이동하면 할수록 높은 리텐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직의 민첩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력 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설계할 때 좀 주의점에 대해서 MBC 유니버설이라는 회사에서 내부 이동의 팁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두 가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인사와 되게 친해지라는 거죠. 채용 담당자, 채용 담당자를 만날 거, 그리고 회사에서 가장 핫잡, 어떤 잡이 뜨거운지에 대한 것들 항상 관심을 기울여라 라고 얘기했던 세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임팩트 관련인데, 결국은 AI를 활용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학습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거, 아니면 우리가 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임원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2년 사이에 R&D 담당자들이 상당히 늘었대요. 그만큼 우리 교육 담당자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은 R&D 전문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은 비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경영의 직접적인 성과와 R&D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 말을 하고 있고, 뭐, 요런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오픈 배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이 스킬이란, 우리가, 잡과 롤의 조직, 잡과 롤의 베이스의 HR에서는 이 잡과 롤을 할 수 있는 엄자를 증명하는 게 바로 이 학위 또는 자격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스킬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스킬은 너무 많잖아요. 또 스킬이 너무 쪼개져서 많은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냐. 각각의 스킬마다 자격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학위증을 발급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이거를 오히려 좀 쉽게 자격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배지, 오픈 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나 학위 같은 스킬에 대한 인증을 디지털로 만들 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디지털 배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픈 배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삼성이면 삼성에서의 스킬 취득, LG면 LG에서의 스킬 취득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다 오픈해서 어디서 취득하든 이 사람의 스킬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 줄때,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오픈 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배치, 디지털 배치 다 혼용돼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크리덴셜에 대한 그런 얘기였는데요. 39%의 고용주들이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제공하고 있대요. 그리고 33%는 향후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회사에서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채용 시 학위만 보겠다는 고용주는 14%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점점 마이크로 크리덴셜, 이 스킬에 대한 인증인 마이크로 크리덴셜이나 오픈 배치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채용 시 학위 플러스 마이크로 크리덴셜도 함께 보겠다는 고용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M의 사례를 좀 보여줬던 세션인데, IBM은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그 배치로 발행하고 있어요. 오픈 배치, 디지털 배치로요. 지식, 스킬, 숙련도, 자격, 뭐 일반적인 수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도입을 했더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등록률이나 학습 완료율이 거의 한 뭐 7배, 2배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한 번만 더. 네. 네. 러닝 채용 담당자의 스킬로 인하우스에 필요한 모든 스킬을 다 알아야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네. 직접 경험이 어렵다면 AI 학습 통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문 좀 잠깐 받고 넘어가도록. 네. 그래서 결국 오픈 배치의 효과는
IBM의 오픈 배지라든지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도입한다면 효과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고, 어디가 좋았냐 얘기를 하면 일단 학습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취에 대해서, 내가 학습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 배지로 받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었던 이런 결과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습들인데 이 배지라는 디지털 배지가 다 스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를 하나 받을 때마다 이렇게 블루믹스라는 세큐리티한 이렇게 스킬 태그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달 때 스킬 태그들이 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다양한 활동가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IBM에서는 이제 모든 스킬들, 뭐 테크니컬 스킬, 비즈니스 역량, 업무 지식, 산업 지식, 인지 스킬, 개인적 특성까지 이렇게 배지와 스킬 데이터를 통해서 종합적인 관리, 즉 데이터베이스의 R&D를 활용할 때 뭐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픈 배지 기반의 어떤 스킬 크라우드, 오픈 배지와 아니면 디지털 배지와 스킬 크라우드가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가 한 두 가지 정도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의 경력 개발입니다. 이분은 고객 서비스 대표였다가 기술 지원 전문가로 갔다가 정보 보안 분석가로 간 분이에요. 이분을 좀 이제 쭉 따라서 추적해서 분석을 한 거죠. 스킬의 변화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고요. 급여 상승도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전 직업 대비 스킬의 차이,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앞으로 이런 경력 개발을 갔을 때는 몇 퍼센트의 경력 상 급여 상승과 뭐 몇 퍼센트의 비율로 적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의 경력 개발을 꾸준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직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어떤 스킬 크라우드가 있으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킬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스킬들이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최후에 항상 난항을 걷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스킬들을 나열한 다음에 여기 이제 팀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킬이 있는 사람, 이 스킬과 있는 사람, 이 스킬이 있는 사람 이게 모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만들어 주는, 어떤 최적의 팀을 구성할 수 있을 때도 이렇게 스킬 크라우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러닝 이코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아마도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아마 10분이 지날 것 같으니까 키워드 5, 키워드 6는 제가 전체적인 방향, 흐름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에코시스템인데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점점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 컨텐츠, 리포팅 등등 너무나 많은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아마도 지금도 꽤 많은 시스템들을 쓰고 계실 거예요. 뭐 카우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줌 당연히 쓰실 거고, LMS 쓰시고, 마이크로닝 플랫폼 쓰시고 등등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플랫폼들을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인 아키텍처하게 설계를 하느냐, 이걸 어떻게 생태계 형태로 구성하느냐라는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4CP라는 회사에서 교육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리서치 결과를 발표한 그런 세션이었거든요. 근데 키파인딩에 대해서 몇 가지 키파인딩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주는 세션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성과 조직은 L&D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이런 인사이트였고요. 그럼 어느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들 거냐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많이 우선 두는 게 LMS, 컨텐츠 라이브러리, 저작 툴, 마이크로러닝, 학습 분석 툴 뭐 이런 순이었어요. 그런데 고성과 조직과 저성과 조직과의 어떤 투자 차이를 좀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분야가 네 군데가 있다라는 거죠. 즉 고성과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서 협력 학습이라든지 신기술, VR, AR, 생성형 AI, 그리고 퍼포먼스, 성과 지원 이런 데 투자를 두 배라든지 세 배, 3.5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성과를 많이 내는 조직들은 협력 학습이라든지 성과 지원, 그리고 신기술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해준 그런 세션이고요. 두 번째는 고성과 조직은 AI를 상당히, 당연하겠죠, AI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크게 아홉 가지 분야에서 지금 탤런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 AI가 그럼 앞으로 어떤 넥스트 프랙티스는 어떤 거냐, AI를 조직에 활용하기 위해서 넥스트 프랙티스는 어디에 연관이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성과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분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분야는 AI 관련해서 어떤 분야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찍어줬던 건데요. 첫 번째가 학습과 스킬을 어떻게 AI를 통해 연결시키느냐, AI를 통해서 어떻게 맞춤형 학습을 더 고도화시키느냐, 그리고 경영 여정, 커리어 여정을 어떻게 매핑을 시키느냐, 이런 것들에 AI가 앞으로 많이 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파인딩은 LMS, 세 번째, 네 번째는 LMS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LMS를 쓴 지가 거의
LMS가 나온 지가 그래도 이러닝이 나온 지가 한 20년, 25년 뭐 이 정도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LMS를 되게 오래 썼는데 사람들이 나쁘지는 않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순 고객 추천 지수가 마이너스 44래. LMS 전부 다가요. 이러다 보니까 LMS가 점점 기대는 높지만 기대도 하지 않고 기능들도 좀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MS가 이런 기능들을 상당히 발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번째 키파인딩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강력한 학습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게 여섯 가지 기능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가 온라인 상호작용이 되게 필요하고 협력 학습 요소 그리고 맞춤형 학습 학습자가 직접 생성할 수 있는 컨텐츠 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LMS에서 앞으로 이런 기능들이 상당히 학습 문화, 강력한 학습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게 보고 있다는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생태계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학습 생태계라 하는데 LMS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지금 현재 현대 학습을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좀 러닝 스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러닝 스택을 모습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MS 외에도 컨텐츠 저작 툴,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프로바이더, 버추얼 클래스룸, 이거를 버추얼 클래스룸을 웹엑스를 쓸 거냐 아니면 뭐 줌을 쓸 거냐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툴은 어떤 걸 쓸 거냐, 멘토링 코칭 툴은 어떤 걸 쓸 거냐, LXP는 뭘 쓸 거냐, 학습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디지털 배치는 어디 있을 거냐, 경력 이동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 컨텐츠 에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네, 앞으로의 현대적인 L&D가 그리고 디지털 L&D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모던 러닝에 대해서는 이렇게 현대적 학습을 위한 두 가지 요소가 테크놀로지적인 요소와 휴먼적인 요소가 있는데 테크놀로지적인 요소는 러닝 에코시스템을 지녀야 한다. 즉 우리가 모든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모든 걸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에코시스템, 이 생태계를 학습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거냐는 게 이슈고 사람에 있어서는 러닝 공학, 학습 공학을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학습이 더 잘 되는지를 좀 아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던 그런 세션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학습자 관점에서 러닝 에코 시스템인데요. 우리는 흔히 푸시 러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러닝 시스템이 많죠. 이건 무조건 꼭 들어야 돼. 푸시 러닝을 많이 하고 아니면 풀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이나 자기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LXP 이런 거겠죠. 네. 이런 두 분야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이용 가능성, 이용을 되게 많이 하는 분야를 먼저 좀 생각해줘서 이 여섯 가지를 전부 다 좀 고려해서 에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시 러닝이라든지 풀러닝 외에도 코칭이라든지 학습 강화적인 요소, 성과 지원, 그리고 쉐월드 지식, 이런 공유 지식, 이런 통합적인 이 에코시스템을 학습자 관점에서는 구축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줬던 세션이라서 한 장 정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러닝 익스피리언스와 러닝 저니에 대해서는 뭐 일단 학습 경험과 러닝 저니, 학습을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으로 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러닝 저니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을 이벤트, 1박 2일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으로 따서 학습자와 학습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적으로 점점 일상, 그러니까 성과와 맞물려야 된다라는 세션들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러닝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러닝과 오프라인 교육, 버추얼 러닝이라는 단순한 포멀 러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습 경험, 인포멀 러닝이라든지 소셜 러닝 이런 것들 다양한 학습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러닝 전의 형태로 설계할 거냐 이런 세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쭉 내용 보시면 각각의 학습 목표에 맞는 학습 경험 어떻게 짤 거냐라는 거고 그게 우리는 러닝 전의 디자인 단계는 5단계가 있다라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닝 전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냥 정형 프로그램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정형 프로그램 외에도 디지털 플레이리스트, 어떤 큐레이션이 다뤄준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맞춤형 학습 진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협력 학습도 같이 다뤄주는 게 러닝 저니를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임팩트인데 비즈니스 임팩트 관련된 세션들은 뭐 트레이닝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세션이 있어요. 트레이닝이 꼭 필요할 때는 언제고 트레이닝의 요소가 언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좀 나왔던 그런 세션들이고 마지막으로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라고 아예 그냥 종합적으로 이 궁극적인 이 직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학습만, 교육과정만 돌렸다면 이 직무, 예를 들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학습도 하고 평가 엔진도 제공하고 퍼포먼스 서포트 제공하고 전문가 커뮤니티도 제공하고 여기에 인사이동도 맞물리고 경력개발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라는 케이퍼빌리티 아카데미라는 사례도 나왔고 이거를 지금 부즈 알렌 해밀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축했고 디지털을 활용했고
아니면 프레임워크가 가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했고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AI라는 AI 케이퍼빌리티, AI 능력을 집중적으로 양상시킬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구축했던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줬는데 AI 뭐 머신러닝 이런 그 각각의 직무 영역이라든지 능력 단위별로 이 어떤 프로그램, 아카데미를 구축했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딱 정확하게 10분인데요. 조금 뒷부분에 제가 시간 내에 쫓겨서 좀 빨리 한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중간에 네. 중간에 정말 많은 그 질문에 다 답변을 할 수 없었는데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 지금 여기 뒤쪽에 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제 메일로 편안하게 메일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이 닿는 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정신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 ATD에 뵙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